오늘 드디어 고향 콘서트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. 겨울 우리와 함께 1회차 공연 갔고요. 이제 2회차 공연도 가야 되겠죠. 예. 대기하고 있는 우리 황영훈 가수의 모습. 네, 어제 이 황영훈 가수님이 등장하고 함성 소리가 들린 이유가 바로 이 사진 때문에 그러셨군요. 네, 공연 시작 전에 함성 소리가 들리더군요. 예, 우리 황영훈 가수가 등장해서 그렇나 봅니다. 예,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연장에 못 들어가셔서 발을 동동 구르시죠. 취소표가 몇십 장 정도 있다고 하니까요. 공연 2시간 전에 오후 3시부터 1층 로비에서 매표소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사진 촬영과 후기들을 많이 많이 남겨달라는 그런 스태프분의 말씀도 계시네요. 하지만 영상은 안 되겠죠. 공연이 시작을 하면은 영상 촬영은 안 되겠죠. 그리고 사진과 후기 글, 사진 촬영과 후기 글을 많이 많이 남겨달라는 그런 스태프분의 말씀도 계셨습니다. 예, 사진도 간간이 한 컷 한 컷 찍으시고요. 그리고 많은 후기들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하지만 공연이 시작이 되면은 영상 촬영은 하면 안 되겠죠. 예, 영상 촬영은 하면 안 되고 간간이 사진은 찍어도 된다는 그런 스태프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. 많은 후기들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아무쪼록 끝으로 멋진 무대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황영웅님의 모습 오늘도 또 이틀째 가겠습니다. 네, 이틀째 가겠습니다. 가셔서 우리 황영웅님 노래를 한 번 더 듣고 오겠습니다. 정말 어제 바로 앞자리에서 일렬 직관을 했는데요.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고 많은 팬분들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. 예, 오늘 가시는 분들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.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. 정말 지방에서도 버스 대절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더군요. 네, 꼭 따뜻하게 입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.